김교수님, 동결전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과연 그것이 이제 조국 가족에 대해서 예. 이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영부인 되실 분이 위조해서 어떤 특정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그 과정의 공정성, 이 문제에 대한 시비죠.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4개 정도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매일 저희가 종용하진 않거든요.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7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음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달엔 이재명 후보가 했으니까 대략 한 달 뒤에 한 셈이죠. 토론 절반 가까이를 자신과 그리고 부인, 장모를 둘러싼 의혹 해명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관음 토론 기조연설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그 이념을 공유하는 특정 세력들의 기득권 집착이 얼마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부터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그 첫 걸음입니다. 그 시대적 소명이 저와 국민의힘의 어깨에 부여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정권 교체가 그 첫 걸음이다.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당초 예정은 1시간 30분 정도 됐었는데 140분, 50분 정도 더 진행이 됐어요. 뭐 일각에서는 진땀 흘렸다고 했고 또 한쪽에서는 예전보다 토론 실력이 늘었다. 뭐 여러 평가들이 좀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언론 단체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게 이제 관음클럽입니다. 예. 저도 관음클럽 입문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관음클럽이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관음클럽을 이 거쳐가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없을 정도로 주요 인사들이 바로 이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이제 이 터널을 건너야 되는데요. 예. 이 관음클럽 토론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다른 토론회와 달리 사전에 질문지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이제 즉석에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질문에 이 저 토론에 참가하는 분이 굉장히 이제 본인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고 또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길게는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2시간 반 이상 진행이 됐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받고 토론하는 자리에 나온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동안은 사실 경선 때는 서로 후보들 간의 토론이었지 이 언론인들이 나와서 이제 질문들을 던지고 대답하는 이런 형식은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본인도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질문에는 굉장히 진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그동안 제기됐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뭐 부인의 문제라든지 또 고발 사주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졌습니다. 140분 동안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후보 본인을 괴롭혔던 이른바 무속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왜 임금 네. 왕자를 네. 쓰셨던 것. 의문이 해소가 됐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동네 할머니인데 제가 메토에 사시는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도 너무 좀 그 입장이 곤란한지 나타나질 않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검사로서 해온 일들이 법정에 가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오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뭐 무속이나 이런 거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는 것은 그거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 공직 경로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토론회 하실 때는 손바닥을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데 오늘은 상당히 다소곳하게
계신데 뭐, 보십시오. 합의 토론이었는데요. 그 분장실에서 그 부장 한 분이 손에 왕자를 크게 쓰셨네요.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분한테도 지울까 말까 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꽤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비교를 했어요. 지난 경선 과정에 있었던 토론회 임금 왕자 왼손바닥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히 이걸 알지도 못했고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글쎄요. 구체적인 설명 중에 하나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이제 MBN에 출연을 했을 때 어느 부장 한 분이 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울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만약에 정말 본인 말대로 저는 그 부분은 좀 그 믿음이 가는 게 본인 말대로 이게 정말 문제였다고 판단을 했다면 거기서 MBN 부장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당연히 지우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뭐 본인의 부주의인지 아니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동네 할머니께서 뭐 써주셨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예. 그런 것인지. 그러나 그 이후에 MBN에 가서 얘기했다는 부분은 저는 뭐 이런 뭐 좀 믿을 만하다. 그건 이제 뭐 혹시 또 그 보신 MBN 부장 계시면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는 그 글쎄 뭐 본인이 토론에 나와가면서 그 왕자가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무속적인 믿음 그런 게 있었을까? 뭐 좀 저는 의문이긴 하는데 예. 뭐 앞으로 또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검사로서 법정에서 철저하게 검증, 사실관계를 이뤄져야 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무속이나 이런 걸로 판단한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조금씩 저희가 본론으로 가볼까요? 오늘 윤석열 후보 관훈 토론회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들을 한 명씩 겨냥했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측근이 아닙니까? 뭐 측근이라면 측근이라 할 수도 있고요.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집된 범죄 정보와 또 일선 그 검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아까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손준성 검사 관여 정황이 확인이 됐고 지시 여부는 전혀 없었습니까? 손 검사 개인의 일탈 행위입니까? 본인이 일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저는 손 검사에게 이러한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에 손준성 검사도 제가 원래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을 갈고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저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각종 의혹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을 거론했어요. 먼저 추 전 장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지시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 보낸 사람이다. 추미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추미애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은 이력을 보면 판사 출신이죠. 예. 뭐 검찰의 인맥들이 누구와 더 많았을까? 손준성 검사가. 그럼 손준성 검사는 저기가 이제 부장검사급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 옆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지금 거래에서 모셔야 될 보좌관인데 따져보면 저거를 추미애 장관이 판사 출신인 분이 손준성 검사와 3, 4개월 정도 인연을 가지고 인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 옆에 붙여놨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저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80% 이상 해서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태동 자체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맞서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본인이 대응해서 거기에 피해자로서 공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두 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정권교체에 대한 좀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냥 로직을 만드는 정도라고 보고요. 좀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의혹 해명의 논리를 만드는 부분이다 이 말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